자, 2월 10일 수요일 저녁에 용의 기사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자. 일단은 출전 멤버를 정해야겠죠? 자, 이제부터 아까 말했다시피 상점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유니, 히올프, 카일, 마린, 소피아, 하와터 됐어. 요번에 한올 데리고 와야 돼. 미아슈터, 캐리, 카라스, 룰렌, 미티 40레벨이니까 필요 없고, 카리스, 샌디라스, 시리아 필요 없고, 티노도 필요 없고, 한우. 그 다음 사이클린, 잠깐만. RS가 33이니까 요번에는 RS를 데리고 와야겠다. 자, RS 란스로타랑 로나도 지금 안 데리고 간지가 오래돼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워터는 꼭 데리고 와야죠. 자, 나머지 한 자리 요거를 사이클린, 시리아. 사이클린을 키우는 게 낫겠죠? 얘네들이 일단 뭐 나중에 가도 세니까. 파나로시아. 파나로시아도 키워주고 싶은데, 미아스위터를 한 턴 데리고 가지 말까? 얘를 빼고 얘를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키워주려면은. 근데 또 막타를 매번 주기가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클린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빠뜨린 거 없겠죠? 자, 됐어. 요렇게 해가지고 레벨 낮은 애들을 좀 올려주는 식으로 요렇게 가자. 네, 파나로시아를 키우기에는 데미 너무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그 전 미션에서 카라스를 키워준 것처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유적인가? 과연 신기하군. 신기하기도 하지만 적에게 대항할 준비도 해야 한다. 가운데고 전속점 같다. 우주 열쇠가 작동하는지 보자. 정목표 출현. 제6호 전투명령 실행 준비. 명령 확인. 목표 위치 지정. 시스템 작용 개관. 2초 후 동작 개시. 뭐야? 유니한테 뭔가... 유니를 공격한 거구나. 유니! 유니를 공격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제어 및 관리 중추. ASR07 기억체 접속 완성. 제어 프로그램 갱신 및 손상 자료 제거. 자, 뭔가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기억을 되찾는다, 뭐 그런 스토리로 가는 것 같네요. 보니까 유니 고장 제거 완료. 초기 검사 대응. 시스템 양호. ASR07 임무를 계속 진행하라. 자, 기억을 되찾았나봐. 유니 괜찮아? 왜 울고 있지? 사울, 내 걱정 말고 먼저 놈을 해치우자. 자, 아무튼 요렇게 적대 반응을 한다 하죠. 저 ASR07이라는 게 유니구나. 자, 넌 우리의 중심이니까 우리에게 적대 반응을 하면 안 된다. 유니가 기계인가 봐. 설마. 이건 조금 반전인데? 저는 뭔가 우주의 그 신의 딸, 뭐 신의 그 천상계의 공주, 뭐 이런 설정일 줄 알았는데, 얘네 대사를 보니까 뭔가 조금 반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카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기 앞에 있으니까 공격 발동해라 라고 하는데, 자, 맞아. 모두 뭐하는 거야? 공격하자. 진상이 곧 드러난다. 자, 아무튼 요렇게, 자, 27장이 시작이 됐고요. 네, 유니가 만약 기계면은 진짜 조금 스토리가 좀 난해하겠다. 자, 일단은 위쪽에 여기 장난 아니게 많은데? 란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요렇게 아이템 6개 있고, 자, 요 6개의 아이템들은 그 게임상에 등장하는 모든 그 스탯을 올려주는, 영구적으로 스탯을 올려주는 모든 아이템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영양약수, 내력약수, 바람날개, 마력수정, 생명열매, 속도약수, 뭐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광속포자가 이쯤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피해야 되지? 피하는 게 아니고 가서 잡는 건가? 아, 모르겠다. 일단 가봅시다. 네. 아, 광속포자가 움직이지 않지만 미티처럼 한쪽 방향으로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본 죽은 자의 제국도 소름 돋았는데, 여기서도 소름 돋나. 네이브님, 히린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광속포자의 지금 위치를 모르겠어요. 이게 포자구나. 얘구나. 저는 그 땅에 박혀있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자, 이동력이 전혀 없죠? 광속포자, 거기다 HP가 1000을 넘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대, 여기 두 대, 여기 또두 대. 그리고, 여기도, 어디 있는데? 더 위인가? 어딨지? 투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요렇게 있네. 자, 거기다가 무기가 광속포. 야, 공격력 450이야. 네, 데미지가 최대 499인데, 마학력에 따라서 감소합니다. 아, 거기다 또 마법 공격이구나. 야, 굉장히 까다롭네요. 일단은 여기서 대기를 타면서, 먼저 접근한 녀석이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토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여기로 접근을 하는 녀석이 있나, 한번 테스트를 조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법사들이나 궁수들은 뒤로 좀 빼놓고 좀 법사도 빼고 자 카일 같은 녀석이 앞에 세워야지 자 요렇게 자 일단 요렇게 놀면서 약수 같은 거좀 먹읍시다 자요 녀석 키워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속도 약수 하나 먹이고 그 다음에 사이클린 자 사이클린은 없고 그리고 너뭐 열매 있지 않니? 생명 열매. 자, RS 하나 먹고. 자, 그리고, 너 누구야? 샌디라스. 자, 얘는 영양 약수 하나. 네, 워터를 그냥 대기를 타면 안 되고, 바람날개 썼어야 되는데, 그냥 대기를 탔어요, 제가. 자, 카라스는 전 스테이지에서 못 먹은 약수를, 마저 일단 써주고, 그리고, 요 녀석은, 마력 수정, 본인한테 먹이고. 자, 그리고 한호. 한호도 마력 수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 자, 일단 요렇게 됐고 나머지는 다 끝. 오케이. 자, 요 상태로 일단 턴 종료하겠습니다. 펠로크님 어서세요.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아무튼 일단은 움직이긴 하는데 제일 밑에까지 내려올란가 모르겠어. 자, 아무튼 적군의 턴. 자, 쭉 대기를 타고 있고, 하나씩. 그나저나, 이 맵에서는 적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턴 오는 것도 한참 걸리겠다. 네, 그러게요. 자, 일단 움직이는 적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이템, 마력 수정. 자, 요런 식으로, 스탯을 영구적으로 올라가는 모든 템들을 다 여기서, 다 그냥 막 퍼먹겠습니다. 지은아 사랑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력 수정 발견. 잠깐만. 이거는 재생제랑 바꾸면 되겠구나. 다메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라가서 일단 대기. 자, 그나저나 지금 그 캐릭터들 템창을 다 요렇게 포션으로 채워놔가지고 저거를 먹을 수 있는 캐릭터가 몇명 없네. 자, 여기서 전송법장으로 자, 조금이나마 더 올려주고 자, 나중에 좀 뒤처지지 않도록 자, 그리고 자, 앞으로 가고 자, 우리 워터는 앞으로 가서 자, 바람날개를 세개 모아놓은 거를 워터한테 전부 다 퍼먹이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 녀석도 영양약수 하나 쓰고 자, 거의 뭐 엔딩이 가까워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캐릭터들을 풀 도핑을 시켜주는 거죠. 자, 마력 수정. 요요가 빙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쓰면 맞는다고요? 그래요? 잠깐만요. 아, 얘한테 닿나? 이거 맞을 것 같긴 하다. 그런가?
자, 일단 뭐, 설마 죽진 않겠죠, 그래도? 설마 죽게 하겠어? 자, 일단은 올라가고. 네. 광속포자와 기갑사수 때문에 캐릭터가 순식간에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여기도 다 먹였고, 오케이. 자, 적군의 턴. 진짜 쏘네. 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한 명이네. 자, 오른쪽 광속포자. 자, 저기가 카일이구나. 야, 진짜 방어력이 상관없구나. 네, 387이 둘다 들어오네요. 치엘레아님 리하여? 잠깐만. 그러면은 광속포자가 있는 줄을 비껴서 애들을 배치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좀 까다롭네. 일단 그러면 보물상자를 전부 다 얻으려면은 다 얻은 다음에 행동술로, 소피아의 행동술로 옆으로 비껴 세워야겠다. 자, 일단 그러면은 일단 소피아의 행동술 범위가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소피아를 앞으로 좀 보내야겠어. 자, 아이템을 써서 전속법장 소피아를 이쯤으로 일단 보내고, 네, 두대 이상 맞지 않도록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가운데는 없죠, 일단. 자, 가운데에 있는 보물상자는 그냥 안심하고 먹어도 되고. 자, 자, 얘를 열로 보내고. 자, 내령 약수 발견. 자, 그리고 사울. 자, 사울 먹고, 그 다음에, 얘 밑으로 보내고. 자, 영양 약수. 그 다음에, 자, 위로 올리고, 자, 바람 날개. 그 다음에, 캐리가 HP가 많으니까 한대 맞아도 돼.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행동술을 써서, 자, 저, 양쪽 사이드 라인을 조금 비워주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고, 오케이. 잠깐만. 움직이기 전에 한우의 재생술을 써줬으면 딱 좋았을 텐데, 깜빡했네. 자, 요렇게. 지금이라도 일단 써주고, 자, 그리고 요 녀석도 빠지고, 자, 양 사이드로 점점 애들을 물리도록 합시다. 요렇게 내리고, 자, 올리고, 네, 한우와 카일이요. 워터는 별로일까요? 아, 워터가 지금 HP가 700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네. 자, 유니도 올라가고. 자, 올라가고. 일단 이쪽 포자는 아직 멀었어. 자, 저쪽 건 일단 상관이 없고. 자, 요런 구조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터가 레벨이 지금 좀, 아직은 좀 딸리네요. 저기도 있었구나. 잠깐만. 저쪽도 비워야 되네? 야, 이거 골치 아픈데? 그리고 이게 아마 캐리일 테고. 이게 캐리. 오케이. 미스? 미스 웬일? 네, 광속포자에 안 맞는 거라면 사울을 세우셔도 돼요. 오케이. 자, 요번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매 턴마다 퀵세이브를 해야겠다. 그 전환 기록을 항상 해야겠네. 그나저나 요 게임이 만약에 그 전환 기록을 제일 처음에 유닛을 움직이기 전에 그때 말고 그냥 무한으로 할수 있었으면은 난이도가 정말 떨어졌겠다, 아마. 자, 일단 요 상태에서 재생술 한번. 애매한데 이거? 상당히 애매한데? 자, 이럴 때는 요렇게 가서, 자, 아이템. 보자. 전속법장으로 한호를 위에다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HP 채울 애들을 전부 다 배치해서, 자, 재생수를 써주면 되겠죠? 치킨 우유님 어서오세요. 라비님 어서오세요. 허민님 리하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자, 얘네랑, 그 다음에 캐리 안 맞았지? 캐리는 HP를 채울 필요 없고, 얘 맞았었고. 얘랑, 아니야. 얘 이동거리가 높으니까 조금 더 가자. 요렇게 가고, 자, 그 다음 카일 가고, 소피아. 자, 사이클린.
자, 그리고 워터를 자, 워터를 매턴마다 바람 날개를 써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죠. 네. 아, 옆줄이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니까, 요 라인이니까 아직까진 괜찮고, 요 계단을 올라선 후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자, 앞으로 가고, 자, 앞으로, 뭔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좀, 신경을 여러모로 좀 써야 되게끔 만든? 막 그런 스테이지, 그런 느낌이네. 자, 캐리. 자, 유니. 여기서 파괴신 한번. 자, 이제 슬슬 뭔가 위쪽에서 내려올 것 같으니까, 파괴신을 미리미리 한번 써 놓읍시다. 요렇게 써주고, 자, 올 스탯을 전부 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재생술. 이 재생술의 범위도 은근히 애매하단 말이지. 자, 한방 써서 채워주고. 네, 줄서기 하는 게 귀엽게 보이네요. 그런가요? 부유가동장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인사가 아주 열렬하시네. 얘네 사수였구나. 궁수였구나. 자, 일단 파나로시아가 방어력이 그래도 좀 되긴 하나 보네. 자, 이거 다굴 맞아서 잘못하면 죽겠는데. 자, 크리나 이언타 막 그런 거좀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 얘를 앞에 세워가지고 망했네. 얜또 뭔데? 아, 죽었네. 파나로시아를 앞에 세우면 안 됐네. 자, 파나로시아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절앱인 거를 그냥 여기서 키워준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냥 버릴게요. 귀찮네. 만약 여기서 두 캐릭 이상 죽으면은 로드를 하고 파나로시아 하나만 죽으면은 그냥 하자. 근데 카리스도 죽을 것 같은데 이러다? 자, 일단 반격. 자, 그리고 요대로 턴이 올것 같다. 자, 파나로시아는 좀안 됐지만 요번 스테이지에서 키워주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그냥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레오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거의 뭐 게임 시작한 그러니까 동료로 들어오고 뭐 그렇기도 하네요. 네, 동료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네. 자, 그나저나 이거 여기 이런 데 쓰면은 또 포대 데미지를 받으니까 야, 이거 난감하다. 두 칸짜리로 가서 때려야 되는 건데 일단 가서 얘 때리고 그리고 로렌으로 가서 저거 막타 치고 자, 치고 자, 두 칸짜리 유닛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야겠네. 그리고 RS는 여기 복잡하니까 좀 빠져서 자, 한 이쯤으로 빠져서 요거 때리고 RS HP 달아있네, 근데. 그리고 카리스 일단 요 상태에서 카리스를 앞에 보내는 건 위험하니까 얘를 일로 보낸 다음에 여기서 요걸 때리고 자, 워터도 레벨을 꾸준히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올려주고 거기다가 이게 배치가 되게 구리다 보니까 행동수를 써먹기도 좀 애매해서 행동술도 안 되고 일단 여기다 파룡술 한방 써서 다 없애버릴까요, 그냥? 아, 이거 레벨 40짜리한테 경험치를 뺏기는 거는 뭔가 아까운데. 네, 로렌이 기갑사수한테 다구리. 일단은 사이클린도 할거 없고. 캐리. 자, 이것도 문제가 섣불리 막 이런 데 가서 한대 맞는 것쯤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런데 위치를 한다고 쳐도 포대한테 한대 맞고 나머지 애들한테 다굴 맞으면 또 그것도 문제라서 이거 고민이네. 일단은 요 녀석을 여기 안 되지. 여기도 포대가 있어. 자, 캐린 이제 뭐못 쓴다고 볼수 있겠네, 이거. 일단은 요 녀석 앞으로 보내지 말고 요 상태에서 재생술 한번 쓰자. 요렇게 한번 쓰고 언터처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쓰고 일단 행동수를 노려보겠습니다. 일단 425 얘가 일단 HP 풀이니까 위로 올라와서 요거 일단 때려주고 아 근데 카리스를 여기서 더 위로 올리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지 신은술 한 번 더 써야겠다 이거 일단 요렇게 한 다음에 요 상태에서 행동술 써서 가운데 3명을 풀어주고 보리 아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이럴 거였으면은 행동수를 쓰기 전에 그냥 저 포자 라인에 몇 명 놓을 걸 그랬다 행동수를 어차피 쓸 거였다면은 자 그리고 여기 없고 없고 자 이쯤에 쓰고 여기서 자 요거 마무리하고 마무리가 안 됐네 역시 안 될 것 같더라 그리고 보자 올라가서 요 녀석으로 재생제를 얘한테 써주자 자 혹시 모르는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재생제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사이클린 됐고 캐리 일단은 자 얘 어차피 카일 같은 경우는 얘네한테 안 맞을 테니까 보자 카일의 방어력이 자 967인 상태고요 그리고 오케이 자 카일의 방어력을 능가할 만한 그런 애가 없기 때문에 카일을 위로 올려서 자 일단 궁수부터 원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궁수 잡고 그리고 캐리 올라와서 자 캐리로 요거 잡고 자 질풍마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캐리가 지금 마룡조를 끼고 있었지 참 좋아 자 여기는 뭐 단 캐릭터 없었나? HP가 다 그대로인가? 오케이 다른 애가 있었긴 했네 그 다음에 유니도 앞으로 갔다가 또 죽어버리면 안되니까 카리스요? 아 카라스 말고 카리스는 일단 그 아이템을 써가지고 조금 차있긴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신은술을 쓸게요 그럼 신은술을 써서 진짜 막 HP가 막 한 50 남고 살아남는 막 그런 일도 있으니까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주고 올라가서 자 전속법장으로 유니를 딴 데다 좀 올리고 이쯤으로 올린 다음에 자 일단은 아까 말했던 대로 경험치가 조금 아깝더라도 파룡수를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쟤네가 사수 맞죠? 요 녀석이 사수니까 오케이 자 우리 사울한테 경험치를 주는 건 굉장히 아깝긴 한데 경험치를 뺏기는 건 아까운데 요렇게 써가지고 기갑 사수를 요렇게 오케이 거기서 거기네 자 뭐 아무튼 아 그래 자 어차피 뭐 경험치가 다 아군한테 돌아오는 건데 여기다 씁시다 브래드 피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쓰고 그나저나 사울 진짜 세다 시롱이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자 요 녀석은 앞으로 섣불리 나갔다는 죽으니까 요 상태에서 유니꺼 좀 지천사 같은 거 한번 쓸까? 지천사를 여기다 한번 쓰자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허민님 리아이어 자 지천사 한번 써서 자 저 둘을 마무리 시켜버리고 근데 기계인데도 저런 이펙트가 나오네 자 그리고 요 녀석을 위로 올라와서 얘로 마무리를 시키고 싶은데 올라가면 또 죽을 거라서 차마 그럴 수가 없네 자 방어력이 너 몇이니? 자 636 방어력이 636 660 614 일단 사수한테는 안 맞는데 기갑병한테 맞네 잠깐만 이 정도면 근데 올려도 안 죽겠는데 올려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에스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모르겠다 안전빵 가자 자 안전한 게 최고죠 자 안전빵을 가겠습니다 뭔가 역시 이렇게 캐릭터들이 하나씩 죽다 보면은 쫄보가 되는 것 같아 자 계속해서 증원군이 나오네 자 한 열 묶음 정도가 또 등장한 것 같네요 보니까 야 유니 뭐 맞아도 안 아프네 로렌 일단 한 대 맞고 오 야 많이 단다 역시 뭔가 궁수들 같은 경우는
방어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자, 일단은 카리스. 카리스는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